네. 자, U 플러스 투게더로 저렴한 또 데이터 무제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자동차. 자동차 우리 염블리 님도 관심이 좀 있으시죠? 자동차 업계. 그럼요. 예,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좀 네. 있으시고. 네. 차를 원래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뭐 차 신경 많이 쓰시는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 좋아하는 편은 아니시고 네. 그냥 주식적으로만. 네, 주식은. 자, 그럼 오늘 저희에게 자동차 특히 요즘에 뭐 현대차가 도대체 왜 이렇게 못 가냐 네.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 많은데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은 수많은 이제 증권사들 가운데 좀 어떤 특색이 있는 회사입니까? 유진투자증권. 네. 막 특장점이 뭐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우리가 좀 세다든지 아니면 뭐 리서치 분야는 뭐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낫다. 저희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굉장히 좀 특화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네. 이제 어떤 뭐 그린 인더스트리나 아니면은 이제 뭐 미래 성장 상업들 중심으로 해서 한병화 위원님이 저희 쪽에 이제 한병화 위원님이 이제 또 팀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좀 미래 성장 상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리서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해외 쪽으로 해외 쪽으로 저희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리서치를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해외 환경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도 자주 보시죠? 네, 저 이재일 연구님 리포트도 그렇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좀 주세요. 왜 안 가는 겁니까? 일단 저희 아까 잠깐 얘기 나누기로는 너무 이제 호재 너무나 많은데 그 다 알려졌다.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그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피크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피크 논란?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수요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보복 수요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증가세가 나타났죠. 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랑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자동차가 여기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완성차들 수익성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도 굉장히 이제 좀 이슈는 많았습니다. 뭐 생산도 안 되고 뭐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이러면서 안 좋은 뉴스들은 많았는데 실제로는 실적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중국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 때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었습니다. 연말쯤에는 뭐 저희가 이제 SAR라고 하는 이제 연안산 지수로 봤었을 때 2,900만 대를 상회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수년 내 최고치까지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했었다가 2,900만 대요? 2,900만 대. 뭐가요? 1년 동안이요? SAR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SAR? 네. 저희가 이제 월별 평균 판매 대수를 연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판매 강도가 나오고 있다. 요거를 좀 가늠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월마다 네. 뭐 영업일수도 다르고 그리고 네. 계절성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곱하기 10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에 뭐 100만 대 팔렸으면 곱하기 12에서 1200만 대 이렇게? 그거를 이제 계절 조정이라는 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는 뭐 영업일수가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 그리고 5월보다는 뭐 이제는 연말이 차가 많이 팔리니까 네. 그런 계절성을 조절을 해서 판매 강도를 이제 저희가 구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SAAR인데 그걸 네. 저희가 이제 SAR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 자동차 주식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올해 연초 들어와서 이제 조금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은 판매가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판매가 급격하게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복 수요가 발현이 된 후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우려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수요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만큼 판매가 안 되면 어떨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 요거를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내부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뭐 현대기아차 노조 때문에 이제 파업 이슈도 좀 불거졌었고,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주가에 작용을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자동차주가 이제 판매량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주를 볼 때 이제 현대차도 모빌리티의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동화 이제 이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현대차나 자동차를 투자할 때 포인트를 과거처럼 계속 판매량에 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그 요인이 좀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그러니까 모빌리티로 가는 방향을 계속 시장과 소통하면서 잘 보여주면서 그림을 잘 그려서 뭐 예를 들면 테슬라 모델처럼 가는 쪽에 만약에 현대차 그림을 보여주면 더 많은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직 좀 못 얘기고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뭐 1, 2년을 봤을 때는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민감주 형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그 모빌리티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네, 앞으로는 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사실 작년부터 주가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보다는 그런 모빌리티 쪽에서의 성과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2분기 때 사실 좀 문제가 됐었던 게 현대기아차가 차량 반도체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했는데 그 중에서 많이 판매가 감소했었던 게 사실 전기차였습니다. 2분기 때 이젠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같은 전기차 신차 모델들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신차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구형 모델들은 이제 전기차 판매를 좀 많이 줄이고 네. 이제 신차를 이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반도체 사태가 터지면서 신차들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2분기 때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실망을 하셨겠죠. 왜냐하면은 전기차 신차 공개되면서 바로 이제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그림들을 기대를 하셨을 건데 바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2분기 때 좀 그게 또 실망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빌리티는 전기차부터는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라고 한다면은 사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빌리티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 내연기관차도 내연기관차도 사실은 모빌리티 아니에요? 그렇죠. 모빌리티 그렇죠.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의 어떤 구산업하고 네. 새롭게 열리는 영역하고 조금 구분하는 의미를 최근에 좀 많이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내연기관차나 뭐 기존의 어떤 소유로서의 어떤 차량 소유 이런 부분들은 좀 전통적인 영역에다 놓고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라고 한다면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포함해야 되지만 새로운 영역들을 이제 모빌리티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정의를 하고 영역. 있죠. 뭐 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뭐 이런 뭐 새로운 정도. 동력원들 그리고 뭐 이제 소유를 벗어나서 뭐 이제 공유라든지 뭐 서브스크립션 모델의 차량 판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사실 분명히 지표상으로 보면 현대기아가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 역대 최고치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왔는데 주가 진짜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뭐 일각에선 포도 반사이익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면 또 뭐 오히려 일본차가 또 판매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그 자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보고서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래도 SUV 요즘에 비중도 높지만 세단인데 미국은 대부분 그 뭐죠 뭐 트럭인가요? 아 네, 픽업 트럭. 그, 네, 픽업 트럭이 근데 포드가 그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F150. 네, 그걸 보면은 현대차가 또 반사익 얻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예전 같은 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제가 봐도 좀 이. 연구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전동화 쪽에서 뭘 원하는 건지. 네, 과거에 주가가 올랐었던 시나리오하고는 좀 앞으로 예.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치고 올라는 거 그것도 분명 좋기는 예. 하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이제 SUV도 많이 팔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나눠서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투자분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요즘 워낙 좀 그린 인더스트리 쪽으로 투자되는 펀드들이 많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랑 그린 쪽으로 되는 부분들하고 분리를 해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이번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그냥 이틀 됐나? 그 테슬라가 요즘에 좀 주가는 안 좋지만 네. 풀 셀프 드라이브랑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거 원래 1,000만 원짜리로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20만 원에 구독 서비스 한다고 딱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보면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만 모든 걸 지금 구현을 해서 뭐 굉장히 평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현대차 그룹도 이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자동차 판매를 떠나서라도 이걸 이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한 달에 20만 원씩 낸다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현대차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테슬라가 어쨌든 모빌리티로 보면 딱 제일 앞서 나갔는데 현대차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좀 폭스바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2등이라고 치면 그 레벨에서 계속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아직도 한참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OTA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면은 기본적인 이제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OTA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 기기가 연결이 돼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차량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OTA가 되는 차량들이 거의 없죠. 지금 뭐 테슬라가 OTA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폭스바겐이 ID 시리즈에다가 OTA를 넣기 시작을 했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내년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OTA 기능을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내년부터요? 네. 현대기아차에서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다 넣겠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에도 모든 신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포함이겠죠. 네. 그래요? 네, OTA를 다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원래 스케줄은 올해 이제 G90 신차가 나오잖아요. 아. 그때부터 이제 OTA가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G90 나와요? GV90 나와요? G90입니다. G90. EQS 옛날 네. 네. EQ 그 모델이. 올해 GV90은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 올해 안 나와요? 네. 아. GV90 나오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네. G90이 이제 신차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내년도로 이제 조금 스케줄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OTA가 생각보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OTA 적용한다고 얘기해놓고선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그 ID3가 그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신규로 넣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 네. 근데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스타팅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OTA를 되면서부터 OTA를 아마 네. 좀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뭐 오버디예요? 혹은 뭐 온디예요? 뭐 이렇게 두 개로 쓰입니까 보통? 오버디에이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하고요. 아, 네. 네, 무선 통신을 통해서 차량 내 소프트웨어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통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차량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중앙 어떤 뭐 서버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차들한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뭐 이런 건 거죠? 쉽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폰도 밤에 자다가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뭐 그런 거죠. 아,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그럼 이제 갑자기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진다거나. 네, 뭐 근데 이게 자동차가 받고. 근데 테슬라는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현대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건지 아니면 반도체 최적화가 안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는 중앙 그 ECU인가요? 그 반도체가 몇 개 없어서 거기서 컨트롤 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너무 반도체가 이렇게 엔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다른 반도체 있으니까 OTA로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OTA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설계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ECU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차에는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 ECU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ECU가 기능 단위별로 하나씩 통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차량을 제어하는 ECU가 3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테어다운 리포트를 보면은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중앙 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중앙 프로세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뭐냐면은 원래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닛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폭스바겐이 올해 이제는 파워데이죠. 파워데이 행사를 했었을 때 배터리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폭스바겐 유닛 밑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유닛을 카리아드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만 명까지 채용을 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로까지 육성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가 이제 현대 오토앱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모였죠. 이제 네. 하나로 뭉쳤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폭스바겐 쪽에서 얘기하는 게 먼저 자동차 회사랑 IT 회사랑 DNA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내부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두는 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독립성이 약화된다. 요래서 좀 독립을 시켰고 네.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는데도 자동차 회사 이름을 뽑을 때는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여야지만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오기 때문에 IT 개발자를 뽑는데도 그렇죠. 자동차 회사 이름 걸면 안 온대요? 네, 잘 안 온다고 합니다. 탑 탤런트를
뽑는데 불리하다라고 폭스바겐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를 시켜서 얘네한테 이름을 하겠다. 얘네가 모든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담당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현대차 내부에서 뭔가를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하겠다.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사의 DNA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뭐 모비스나 아니 오토에버 같은 외부 이제는 계열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현대기아차의 서비스 방향을 보면은 당장 어떤 테슬라가 하는 모델을 따라가기는 약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밸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또 소비자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고 네. 사실 테슬라는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한 달에 20만 원 내라 네. 해도 이제 내고선 구독을 하시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좀 장기 플랜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폭스바겐하고 현대차랑 폭스바겐 분명 앞서나고 있지만 굉장히 근소하게 따라가고 근소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고 기술적으로요?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이나 뭐 네. 기술력에 있어서도 사실 독일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에서는 사실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전기차에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했었죠. 디젤게이트 터지고 나서 이제 확 갈아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실 전기차 개발한 역사로 봤었을 때 뭐 폭스바겐이 더 역사가 깊냐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서 현대기아차가 부족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미국 업체들이 뭐 이제 뭐 워낙에 좀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뭐 독일이나 한국이나 뭐 차이는 있지만 뭐 어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장벽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아니 더 해도 될까요? 아니,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도요다가 생각나가지고 네. 근데 도요다가 세계 1등이잖아요. 어쨌든 자동차는 뭐 그래서 시총도 되게 큰데 도요다가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맞는 건 거예요. 하이브리드에 너무 올인을 했는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전기차는 늦게 올 것 같다. 그래서 오판했다는 얘기도 뭐 제가 예전에 기사도 좀 본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지금은 도요타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하이브리드도 이번에 나온 그 유럽에 나온 이걸 보니까 2035년부터 이제 판매 금지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도요타나 이런 업체들의 좀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를 봤을 때는 아 도요타가 안 하니까 좀 편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도요타가 이제 갑자기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또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세계 1위 지금 현재 그냥 1위니까. 판매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놀고 있지만은 않을 네. 거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혹시 아시는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도요타에 대해서 네. 도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일본 자동차 회사의 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장기 플랜을 세우면은 굉장히 이제 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약간 좀 그런 고집스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은 장인 정신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에 이제 시류에는 이제 좀 영합하지 않는 이런 특성의 기업 문화가 특히 일본 문화들이 굉장히 강하고 네. 도요타는 밑에 있는 어떤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계열 회사들에 대한 책임감을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도요타의 어떤 가신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쉽게 좀 바뀌게 좀 어렵다 말씀이시죠. 네, 쉽게 안 바뀌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쪽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좀 동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기차 쪽은 도요타가 옛날에 좀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죠. 그 급발진 사고 때문에 대규모로 리콜을 겪으면서 회사가 굉장히 휘청했었거든요.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도 갔었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뭐 청문회도 많이 열렸었고 네. 미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게 굉장히 좀 강한데 전기차가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지금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화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도요타는 그 리스크가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화재 나가지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옛날 그 리콜의 악몽이 이제 다시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도요타는 지금 계속해서 전구체를 그래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리튬이온 전지 말고
전고체 전지를 개발을 해서 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정찰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플랜이잖아요. 계속 전고체를 밀고 있거든요. 근데 전고체 특징이 화재가 잘 발생을 안 합니다. 그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고체 물질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화재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겠다. 그럼 화재 안 나면 그때부터는 전기차 우리도 열심히 할게. 뭐 이런 플랜으로 보여요. 그래서 도요타 플랜이 잘 되면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데 전고체가 워낙 또 개발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키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보수적이네요, 진짜. 네. 도요타는 진짜. 근데 전고체 뭐 나온다 말은 많은데 쉽지 않죠? 지금 플랜들이 뭐 한 네. 2025년도에서 한 2027, 28로 조금씩 미뤄지는 것 같은데 양산 기술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도요타 하면서 이제 또 생각난 게 그 이번에 어쨌든 이제 EU에서 나왔던 P455라는 이제 정책에 보면 이제 뭐 아침에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소 충전소를 150km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혼다는 접은 것 같고 수소차가 지금 현대랑 이제 도요타만 그니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 현대차한테 이게 어쨌든 굉장히 제가 봐도 되게 수혜 같거든요. 유럽에 이미 액시언인가요? 그 네, 액시언 트럭도 수출을 네. 했고 유럽에서 특히 이제 수소차가 장점이 충전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니까 상용차한테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 현대차한테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도요타하고 지금 현대차하고 봤을 때는 좀 어떤 건가요? 그냥 도진개진인지 수소 트럭 쪽으로 놓고 보면은 양쪽의 기술력이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수소 연료 전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도요타랑 현대차랑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 상용화 쪽은 현대차가 조금 유럽 쪽에서는 빠른 것 같습니다. 액시언트를 이제 그 JV를 맺어가지고 뭐 H2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업체랑 JV를 맺어서 수소 트럭을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요. 작년에도 이제 뭐 몇 대를 이제 시범적으로 보냈고 뭐 이제 올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소차 충전 인프라 법안도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어떤 수소 상용차 네트워크 굉장히 좀 빨리 네. 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스트란티스도 EV 플랜을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스트란티스는 올해 수소 밴을 출시를 할 거거든요. 올해 연말 정도에 수소 밴을 출시를 할 건데 유럽 쪽 내에서는 어떤 그런 상용차 쪽으로는 수소차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것 같고 도요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 도요타가 중국. 좀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이랑 JV랑 이런 걸 맺어가지고 중국이 지금 글로벌리 보급되어 있는 수소 버스 수소 사용차의 대부분이 중국 시장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술적인 백업 역할을 해주는 그 지금 도요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양쪽이 좀 공략하는 시장이 좀 다른데 둘 다 뭐 잘하고 있다. 근데 네. 유럽 쪽은 확실히 현대차 쪽이 수혜라고 강세다. 근데 그 현대차 그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이 중국인데 중국은 네. 그냥 이제 주가에 영향 안 주는 건가요? 더 못해도 아니 너무 큰 시장인데 정말 한때는 또 잘 나갔던 걸로 아는데 너무 지금 이제 존재감이 없어서 그냥 이제 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 게 현대차로서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되면 플러스고 안 되면 뭐 아니 근데 뭐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 근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잘 진짜. 중국이 정말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막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신차를 낸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뭐 제네시스도 이제 출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중국에? 하지만 중국에 출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제네시스 생산 라인을 준비 다 깔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 미봉책인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봤었을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았었을 때 일본 업체들 점유율이 확 빠지고 국내 업체들이 확 올라왔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는 국내 업체는 안 되니까 일본 업체들 점유율이 이제 또 네네. 엄청나게 좀 올라오고 있고 뭐 도요타도 지금 뭐 계속해서 판매 신기록 갱신하고 있고 뭐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아, 뭐 놓칠 수는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놓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아주 뭐 뾰족한 해결책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전략이 지금 있지는 않고 뭐 있어도 통할 것 같지 않은 네. 상황. 네. 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노조 맞아요, 얘기를 노조. 좀 물어보고 계신데
아, 지금은 이제 협상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협상이 상황?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은데. 제 이슈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약간 뭐 공장 노조, 공장 쪽에 있는 이제 노조분들 위주로 중심으로 좀 협상이 됐었으면은 올해부터 이제 사무직 노조도 이제 좀 결성이 돼가지고 네. 약간 좀 원하는 부분들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 쪽에 계신 분들은 정년 연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 사무직 노조들 같은 경우하고 이제는 새로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네네. 뭐 이런 분들은 이제는 임금 임상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협상입니까? 두 노조 합산으로 협상인데 아. 노조들 간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좀 이해관계가 아, 조금 그래요? 갈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년 연장을 해주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임금 동결을 그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년 연장돼서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장 젊은 층들은 이제 임금 동결되면은 정년 연장돼도 소용없는 거죠. 당장의 임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었을 때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뭐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고 2분기 때 생산 차질도 있고 지금 네. 소비자들도 굉장히 신차 대기 수요 막 이렇게 늘어서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파업까지 해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몇 달 기다렸는데 또 더 기다리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그게 그래서 또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네. 또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노조 회사, 역시도. 노조 역시도.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원하는 조건을 못 얻었다. 그러면 이제는 노조 입장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해서 얻은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노조도 굉장히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분기 때 전기차 신차들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올해 출시한 신차들 대기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노조도 이제는 여론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부분 파업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적절히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면 파업으로 가기보다는 뭐 노조도 이제 파업을 해서 노조원들을 달래긴 달래야 되니까 파업을 하기는 하되 아 그게 노조를 또 노조원분들을 달래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부분 파업 뭐 이런 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명분 같은 게 필요한 거군요. 노조 집행위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노조원들이 이거 투쟁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데 네. 파업했을 때 너무 손실이 커져 버리면은 이제는 서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좀 부분 파업으로 해서 뭐 핵심적인 차종들 쪽은 최대한 이제 라인을 가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하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는 서로 윈윈하는 길이 네. 아닌가. 현대에서 제일 받기 어려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임금 인상이 아니면 정년 연장이 더 회사로서는 껄끄럽습니까? 정년 연장이 껄끄럽죠. 네, 정년 연장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임금은 뭐 5만 원 기본급 5만 9천이냐 뭐 9만 원이냐 뭐 이 정도니까 뭐 6만 원 할 수도 있고 뭐 7만 원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냥 뭐 협상할 수 있는데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년 연장 만 64세 연장 뭐 이런 만 64세요? 네. 그럼 거의 만 65세 정도를 이제 보는 거네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만약에 파업을 그냥 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는 좀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파업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선반영 됐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파업 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이제 파업 가결 그 안건이 가결됐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과거 좀 히스토리를 봤는데 네. 생각 외로 파업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던 적이 3분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3분기 때 항상 인대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빠졌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외로 대부분 다 회복하고 파업 때문에 손실 대수가 컸었던 해에도 주가가 네. 대부분 올랐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네. 7, 8, 9. 네. 3개월간 봤었을 때 3분기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하던 해보다는 네. 상승했던 해가 훨씬 더 많았고요. 하락했었던 해도 보니까 또 다른 이슈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재정 위기
뭐 유럽 국가들 재정위기 리스크가 있었고 2017년도에는 이젠 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다 그 이슈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뭐 10만 대 이상 생산차들이 났었던 해에도 주가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파업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심각하게 안 좋았었던 적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젠 제가 이번 연도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신차들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게 3분기 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2분기 때도 안 됐는데 3분기 그러니까. 때도 그 라인이 제대로 안 됐나? 이러면은 좀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전기차 많이 밀렸나요? 전기차가 지금 많이 밀렸죠. 아이오닉 같은 거. 아이오닉 5, 뭐 EV6 다 뭐 네. 대기는 엄청 받아놨는데 네. 지금 출고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유럽 쪽으로도 지금 수출 보내가지고 뭐 판매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그래도 완성차는 뭐 실적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고서 보다 보면 부품사들은 좀 실적이 이번 게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원인 중에 두 가지가 그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안 돼서 근데 좀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이제 조금씩 정점은 지난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완전히 해소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 두 번째는 부품사 실적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수출을 할 때 운임에서 좀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막대하게 준 건가요? 근데 지금도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3분기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품사 실적을 3분기로 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나은 방향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차량용 반도체 이슈 말씀드리면은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좀 완화가 되는 그립으로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2분기 때까지 계속 안 좋고 네. 3분기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한 4월 달 정도 분위기였으면은 지금 한 6, 7월 달 들어와서는 5월 달이 정점이었었고 6월 달 때부터 좀 풀리기 시작을 했다. 네. 뭐 일본 르네사스 공장도 재가동 시작했고 그리고 TSMC에서도 증산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도 근데 차질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때도 차질이 분명히 있지만 4분기로 가면서부터는 좀 증산되는 국면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림인 것 같아요. 뭐 해외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지금 완성차들이 생산을 확 줄이고선 반도체 재고를 과도할 정도로 좀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제 좀 됐었던 경험이 네네네.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선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하게 재고 쌓는 거 아니야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고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서 3분기 때까지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4분기 때는 확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운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운임은 여전히 좀 부담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분간은 조금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때는 근데 그 스웨즈나 뭐 막히는 사건도 네네.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품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랑 1분기 때랑 비교하면 어떻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1분기 때만큼은 아니다라는 답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랑 2분기랑 놓고 봤을 때 2분기 때도 영향은 있지만 1분기 때만큼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게 이제는 그 올라간 운임을 다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2분기 때는 조금 대응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3분기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담은 뭐 1분기 때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으로 하지만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전반적인 이제 부품사들의 수익성은 네.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가동률이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현대기아차나 글로벌 완성차들 가동률이 올라오느냐 네. 2분기보다는 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가동률은 뭐 작년 YY로는 뭐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2분기 대비로는 좀 개선이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차급에서 봐야 되는데
신차들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부품사들도 좋습니다. 신차들이 단가도 높고 그리고 신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SUV나 전기차 같은 신차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2분기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들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대로 신차들 공급이 3분기 때 원활하게 된다면은 2분기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림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4분기죠. 왜냐하면 올해 생산의 성수기는 4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쌓아놓은 재고들 그리고 연말까지 또 목표한 계획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규제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계획한 대로 전기차 다 팔아야 되거든요. 인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3분기 때 만약에 생산차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다 4분기 때로 넘어가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부품주는 그러면 약간 갭은 메꿀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로 갈수록 4분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림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좋아집니까? 주가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부품사들. 그리고, 부품사들. 그래서 이게 또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품사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전기차 하면 전기차에 부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핵심 물 당연히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제외하고 보면 전동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뭐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앞에 요새 뭐 헤드램프인가요? 뭐 이렇게 인공지능 헤드램프인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만도가 오늘 보니까 물적 분할 이제 승인 받은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동화 부품인데 우리가 딱 투자 입장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순서부터 있겠다 우선순위 제일 핵심이 이제 배터리랑 모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모터도 포함. 그러니까 배터리 빼고. 배터리 빼고. 배터리는 사실 화학의 영역이니까. 네. 그렇죠. 네. 부품사. 모터도 포함되고 맞아요. 구동 모터까지.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많이 팔릴 거냐? 그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모터. 네. 모터가 이제는 단위 부품으로는 제일 큰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인버터 컨버터 같은 뭐 전력 변환 기구들부터 해가지고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온보드 차저 뭐 이런 전장 부품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일단 또 상당히 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전선들 뭐 와이어링 하네스나 아니면은 이제 전력 배분 장치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 중요해지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좀 변화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고전압 시스템을 많이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는 사용되는 전압부터가 다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전동화돼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글로벌 업체 중에서 뭐 미국의 앱티브나 뭐 아니면 이제 보쉐 같은 경우에 그런 전기차 전용 고전압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도 이제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하네스 무게도 확 줄이고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 최적화를 한 모듈들을 이제는 완성차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특히 현대차도 올해부터 이제 800V 시스템을 전기차에 넣고 있는데 이게 800V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시스템이요? 800V 시스템. 800V? 네. 그러니까 전압이 이제 기존에 들어갔었던 뭐 코나이비 이런 네, 전기차보다 네. 전압이 두 배로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제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에너지 효율성도 올라가게 되는데 800V나 돼요? 네. 그전에 400V였어요, 그러면? 400V였었죠. 400V 시스템 쓰다가 800V로 넘어갔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기 전압 자체가 높아지면은 전기적인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부품들 간에 전기적인 간섭이 생겨가지고 전압이 높아질 때 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싹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또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국내 쪽보다는 이제는 해외 쪽에서 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앱티브나 보쉐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들을 시스템 단위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와이어링 하넥스, 뭐 커넥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해지고 앞으로는 또 기술적으로 거기에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도 좋고 뭐 모터도 좋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가진 부품사들도 아. 이제는 좀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좀 네네. 이렇게 보입니다. 전기차의 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을 좀 높이고 뭐 이런 하는 업체들이 또 있군요. 그 전력 배분을 어떻게 아. 해주냐도 굉장히 또 그 배터리 효율성을 좌우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이젠 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배터리 수명이나 전자제품들의 수명 그리고 열 관리가 또 에너지 효율성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열 관리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국내에서 사실은 거기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상위 업체가 있죠. 한울 시스템이라고 전기차 쪽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한 2, 3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열 관리하는 업체예요? 네. 열 관리 시스템인데 내연기관차까지 해도 한 3위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이제는 좁히면은 2위 정도 지금 글로벌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울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한울 시스템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도 다 이제 거기서 또 많이 수혜를 보고 있죠. 네,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전동화 부품 회사들은 그러니까 사실 부품 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밸류가 어쨌든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예전 지금 우리나라 내연기관 부품차 보면은 뭐 PER 10배 이상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전동화 부품에 이렇게 점유율이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기존의 내연기관이 10배가 아니라 뭐 물론 이제 배터리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밸류업은 충분히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10배 정도 받아야 되는 건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네. 때는 제일 많이 받는 기업들이 PER 50배 정도까지 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앱티브 같은 경우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시가총액이 1, 2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PER이 지금 거의 50배 정도 받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특징이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베이스고 제조 기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조업은 별로 영위를 안 하고 소프트웨어 베이스인데 한 50배 정도 받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전장 쪽에서 좀 잘한다 이러면은 기본 20배 이상 PER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그거보다는 훨씬 낮게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잘해서 또 이제 현대기아차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현대기아차에만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전문 부품사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20배에서 40배 레인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산업으로 네. 뭐 이제 성장을 했다 보니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여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어떤 그런 전장 부품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업체들하고 뭐 1위 하는 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잡기만 하면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뭐 여기 보니까 LG전자 마그나 얘기도 아까 댓글에 하시던데 마그나는 네. 어때요? 그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 부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탑티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회사가 맞는 건가요? 마그나도 지금 뭐 그렇죠. 뭐 미국 쪽 그 미국 뭐 캐나다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회사고 지금 마그나가 예전에 그 유럽 쪽에서 그 위탁 생산도 좀 했었던 업체예요. 미국 유럽 쪽에 BMW 쪽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모델들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할 수 있는 라인까지도 좀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역사도 깊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좀 출중한 기업이라서 예전에 뭐 애플카 때도 이제 상당히 네.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위탁 생산까지도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부품사라는 특이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비스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모비스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사실 연초에 굉장히 좋았었다가 네. 그 이후로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3사 중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긴 했습니다. 네. 모비스 근데 뭐 핵심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은 어쨌든
뭐 전기차 쪽이겠죠 또 여기도. 그렇죠. 모비스가 사실은 연초에 그 전기차 EGMP 기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전장 부품들을 모비스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은 EGMP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 규모가 빨리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매출 규모가 이제는 거의 뭐 분기 1조 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모비스 특징상 이젠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인 그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약간 좀 상반기 때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비스도 굉장히 좀 슬로우 스타터긴 하지만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는 기존에 현대기아차의 모든 거를 다 해줬었잖아요. 전기차에 필요한 거를 다 모비스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성이 큽니다. 이게 아이템들을 뭐 하나만 해가지고 내 전문 분야는 이거니까 이것만 납품할게 이러면은 수익성이 빨리 확보가 돼요. 근데 모비스처럼 오히려 이것저것 다 하면은 사실 수익성 확보되는 시점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EGMP라고 하는 단일화된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모델들이 표준화가 되고 들어가는 부품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계산인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포션 자체가 모비스가 굉장히 커요. 거기 들어가는 포션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때 모비스에 의존하는 것보다 네. 전기차로 가면 그 포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비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2차 전지 밸류체인 쪽도 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왜 너는 돈을 못 버냐 이게 이제는 좀 좀 투자들의 좀 실망으로 이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비스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좀 이게 밸류가 확장되려면 현대 기아차 말고 다른 데를 하나 뚫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 각자 자동차 OEM들은 차기 다 내재화가 돼 있는데 또 뭐 독일의 유명한 보쉬도 있고 이게 다 진입 장벽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가능할까요? 혹시 전동화 부품으로 바뀌었을 때는 모비스가 다른 글로벌 업체 자동차 메이커들이랑 그러면 뭐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는데 단기적으로 성과가 내기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업체도 보면은 사실은 플랜들은 많이 얘기해놓긴 했는데 약간 양산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거는 조금 시일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비스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또 자기들만의 고유한 또 플랜들이 그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셔야 되려면은 단기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EGMP가 전기차 지금 현재 플랫폼이잖아요. 현대. EGMP 처음 나올 때 막 어마어마하게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뉴스들이 워낙 많았고.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아니, 왜냐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 EGMP 뭐 다른 저 메이커들 다 그냥 저 전기차 플랫폼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플랫폼 만들고. 그래서 EGMP 만들고 나면 EGMP가 전 세계 막 여기저기에 막 쓰일 줄 알았어요. 이 전기차 플랫폼 이건 정말 아무나 못 만드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더구만요. 그렇죠. 그게 지금 모든 회사들이 다 자기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네. 만들고 있고 심지어 포드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상에 그 바뀐 게 뭐냐면은 원래 포드가 2019년도인가 그때 폭스바겐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우리가 갖다 사용하겠다 그거를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했었냐면은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 미국 업체들은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니까 전기차 뭐 빨라봐야 앞으로 한 2, 3년은 더 있어야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네? 일단은 빌려 쓰자. 누구 저기 하니까 우리 걔네랑 파트너십 맺어서 뭐하고 이 플랜을 짠 건데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제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뭐 수백만 대를 우리도 생산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다른 애들 거를 갖다 쓴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돼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독자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업체들이 다 독자 플랜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전기차가 너무 빨리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플랜들이 다 변했다. 협력을 해가지고 코스트 절감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획 짰던 게 다 무산이 되면서 그게 좀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대신 이제는 장점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현대기아차가 먼저 냈죠. 지금 전기차 플랫폼 기반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내고 있는 게 뭐 사실은 폭스바겐하고 현대차 뭐 테슬라 뭐 이 정도 애들인 거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부터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완성도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거는 그때 시대 상황을 좀 반영한 기대감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그 이 GMP 플랫폼 이제 아이오닉 5랑 EV6에 들어간 이번에 제네시스 그 G80인가요? 그 전기차는 그 플랫폼이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연기관차 파생 모델이죠. 근데 아니 또 평이 이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평은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랫폼이 없는데도 그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게 굳이 뭐 플랫폼이 필요한 건지도 좀 되게 좀 의아하긴 해요. 아니 그 약간 주행거리도 괜찮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왜 근데 굳이 제네시스 G80은 플랫폼으로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앞으로는 모든 모델은 다 이제 플랫폼을 다 탑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카랑 일반 라인업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MEB 플랫폼은 이제는 매스 브랜드용 차고 또 이제 프리미엄 플랫폼 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제네시스는 아예 전기차 브랜드를 지금 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G90이 내연기관차로서는 거의 마지막 모델이고 내년도부터 나오는 제네시스 차는 다 이제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다 전기로만 나온다 이거죠? 네, 다 전기차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플랫폼 자체가 이제 완전 전기차 플랫폼이 그냥 되는 거고요. 이번에 G80 EV 같은 건 약간 좀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이런 모델인 것 같은데 EGMP로 가면은 뭐가 다르냐? 원가가 다릅니다. 이제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코스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플랫폼을 활을 해가지고 부품 공유를 하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확 생기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차이점이 회사는 느꼈겠죠. G80 EV 만드는 것보다 EGMP가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이런 코스트 차이가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플랫폼이 예를 들면 제네시스 라인에서 좀 뭐 G70 정도로 치죠. 좀 작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뭐 현대차의 뭐 소나타랑 같은 왜냐면 이제 뭐 축간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가면서 위에 껍데기는 좀 비싼 걸로 제네시스 플랫폼은 따로 그다음에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따로 이렇게 가면 제네시스 70이랑 90이랑 차이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게 같은 플랫폼 안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휠베이스 차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는 케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는 아예 차종 자체가 달라버리면은 뭐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는 줄일 길이를 뭐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미엄 플랫폼 하나 가지고선 그냥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래서 무슨 뭐 저 폭스바겐이냐 이런 데들도 모델 크기별로 이제 플랫폼은 이제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껍데기는 이제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전륜 구동 모델하고 후륜 모델하고 뭐 이렇게 좀 차별화를. 근데 드려요. 크기가 다른 것들도 어쨌든 프리미엄 플랫폼 안에서 이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언제 올라요? 역시 결론이 언제부터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다 대갑니까? 현대차 이제는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죠.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에 대해서 뭐 앞서서 이제는 좀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당장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피크가 뭐 당장 뭐 3분기에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한 번 더 재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때까지 보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컨펌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일단 또 탄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네. 파업 이슈 이후에 전기차 판매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일단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 판매 원활히 되면은 요즘에는 글로벌 완성차들 주가가 전기차 판매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7월달, 8월달 시점에 뭐 전기차 판매가 2분기 때보다 확 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또 모멘텀이 돼서 주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주가 방향성 어느 정도 확실히 좀 확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를 좀 봐야 되겠네요. 유럽에 어차피 아이오닉5가 유럽에 나갔으니까. 그렇죠. 국내 유럽 이쪽에서 판매 잘 된다. 이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확실히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뭐 사실 저희가 질문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단 한 번도 주저 없이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답해 주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이었고요. 혹시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다 얘기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누구죠? 그 래퍼 산이 씨 좀 닮으신 것 같아, 그죠?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연예인 스타일이십니다. 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이재일 연구위원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자동차 궁금할 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Bye.